자, 포인트 22, 52, some이냐, any냐, 또는 already, yet, still을 구분하는 건데요. some, 뭐예요? 둘, some이든 any든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이죠? some은 언제 쓴다? 긍정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의문문에서는 권유를 나타낼 때 쓴다. 권유. 얘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아이고, 불편하다. 아니, 가입도 쓰고 가입도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쪽팔리게. 썸은 수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수나 양을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애니는 수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고요. 수나 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겠어? 어떤 것이든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N입니다. 그냥 뭐 긍정 뭐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문 세 개가 적혀있죠. Some of the books are interesting. 이때 some을 any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때 some 대신 any로 바꾸면 맞아요 틀려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some을 너무 몇몇 책들이 흥미를 유발시켜요죠. some이면 몇몇 책들이잖아. 그쵸? 책들이. 수나 양이면 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권의 책들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럼 any로 바꿔보세요. any는 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뉘앙스라 그랬죠. 어떤 책이든 흥미를 유발시켜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any도 맞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나 양도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any는.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흥미를 유발시킨다. any로 써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봅시다. 그러니까 의미상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can you lend me some money? some money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의 돈 좀 빌려줄래? 수나 양이잖아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데 양을 나타내고 있네요. 약간의 돈을 빌려줄래? 뭐 의문문이니까 권유가 아니니까 뭐 유지라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때 some을 any로 바꿔 쓸 수 있나요? any 소문자로 쓸게. 한준님 an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some을 any로 바꾸면 해석이 어때요? 야, 나 돈 조금만 빌려줄래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되는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든 빌려달라. 그 액수가 많던지 적던지 신경 쓰지 않겠다. 많이 빌려주든 조금 빌려주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빌려달라 이거야.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일단 빌려달라는 얘기야. 됐죠? 이때 시험 문제 N으로 나오면 틀렸다고 쓸 거예요? 어? 의문문이니까 N이 맞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썸 나오면 틀렸다고 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권유가 아니니까 N이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커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양이죠. 그쵸? 커피 먹을래?
우주를 알 그 써? 그쵸. 자, 그러면 이때 N입니다. 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관준이? 없어. 그렇죠. 이때는 N으로 못 바꿔 쓰죠. 왜 못 바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쳐먹을래? 이 말이잖아요. 그쵸? 나 커피 만들었는데 쳐먹이 새끼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것이든 다 쳐먹어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N으로 못 바꿨습니다. 오케이. 이 썸과 N은 낫의 위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일 때 썸과 N의 낫의 위치라고 쓰세요. 썸과 N이 낫의 위치. 뭐일 때? 부정일 때 낫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썸은 낫이 뒤에 오면 되고 N은 낫이 앞에 오면 돼요. 썸은 썸이 있는 문장에 낫이 뒤에 위치하면 되지만 N은 N이 뒤에 낫이 위치하면 큰일 납니다. N이 앞에 낫이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애니는 낫이 애니 앞에 위치해야 되고요. 썸은 낫이 썸 뒤에 위치해야 돼요. 애니 그래서 뭐가 돼? 썸 이렇게 낫 이렇게 되고요. 낫 애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버 빨간색. 네버는 낫이잖아. 낫, 썸은 낫이 썸 뒤에 위치해야 되고요. 애니는 애니는 낫이 애니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썸. 썸이면 낫은 썸 뒤에 위치해야 돼요. 애니로 바꿔야죠. 자, already yet still. 자, 요것만 A번이 얘기합니다. 벨이 벌써 울렸니? 라고 얘기하죠. Has the bell rung yet? 이라고 하죠. Yet이 의문문에 쓰이면 이미 벌써예요. 이미 벌써. 이미 벌써. 그럼 B가 대답하는 건 두 개겠죠. Yes로 대답할 수도 있고 No로 대답할 수도 있죠. Yes, it has already run.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it hasn't run yet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 부정일 때 부정일 때 낫의 위치가 낫의 위치가 yet은 어디에 위치하고 still은 어디에 위치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yet은 부정어 뒤 또는 문 위에 위치 still은 조동사 앞에 위치 이게 중요합니다. still 부정일 때 still의 위치는 조동사 앞입니다. 예를 들면 He hasn't solved the problem.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직 문제를 풀지 못했다 하면 부정어 뒤니까 여기 쓰든지 아니면 문 위에 쓰든지 상관없겠죠?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면 have 다음에 pp나 비동사 다음에 뭐 pp나 ing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의미상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조동사 앞에니까. 그럼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다 할 때는 스틸의 위치는 여기라는 얘기야. 부정일 때 스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문문에 쓰인 예선 이미 벌써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우리 뭐 기본적으로 보면 any는 부정어가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any는 yet도 부정어가 앞에 위치하죠. 그쵸? any, yet 발음도 비슷하고 부정어의 위치도 비슷하네요. 그쵸? yet도 봐. yet 앞에 부정어 있잖아. yet 앞에 부정어 있잖아요. 그쵸? any도 any 앞에 부정어가 있고 이 부정일 때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자, 아직 급게임이 시작 안 했냐? 라는 얘기죠. No, not 빨간색. 예선 부정일 때 앞에 not이 온다고 그랬어요. already는 부정일 때 쓸 수가 없고요. 긍정일 때 쓰는 거니까 날려버리고요. 그럼 둘 중 하나네요. 그렇죠? 자, already는 긍정문에 쓰이는 거예요. 의문문에 안 쓰여요. 그냥 A네요. 그리고 나서 yes을 쓰고 나니까 의문문에 yes은 이미 벌써 아직 뭐 이런 뜻이죠. 이미 벌써 그 게임이 시작했냐 그죠? 할 때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아직 already도 이미